간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민감해하는 연합훈련도 올림픽 기간에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유민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이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보장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거라며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대북 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계심을 불식시키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이 대화를 하기로 한 것을 평가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남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한미 간 공조는 계속된다는 걸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